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블록체인과 비즈니스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와 블록체인이 기술이 나오게 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현재 금융거래와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현재 금융 거래 시스템과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시스템이 그리고 기술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현재 금융거래 시스템은 단지 개인 대 개인의 직접 금융거래가 일어나거나 뭐 어떤 거래가 일어나기보다는 중간에 중앙은행이라든지 은행 그리고 정부들을 중간 매개체로 끼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 참가자들이 이러한 인터미디어리 또는 에이전트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거래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어떤 금액,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송금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금융 시스템은 은행이 중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가 또 B에게 10만 원을 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통장에서나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제가 어떤 특정 저희 친구에게 돈을 보냈을 때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제가 보낸 그 송금을 한 어떤 그 수령하는 사람의 통장에서 10만 원이 새로 찍혀야 되는데요. 이런 모든 거래에 대한 그 신뢰 증명을 은행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뭐 원화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런 그 화폐 가치 또한 중앙은행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서 화폐 가치를 신뢰하고 증명을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믿고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재 금융 시스템 특징이 우리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원장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그 기업 활동을 하든지 또는 가게 활동을 할때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의 기록에 대한 상세 내역들을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과거에는 뭐 노트라든지 어떤 뭐 장부에 실제로 손으로 기입을 했던 것들이 있고요. 그런 어떤 모든 활동들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원장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 가계부도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ERP 시스템이라든지 회계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조직 내에서 그리고 회사 내에서 가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은 어떤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기록 어떤 모든 거래 내역들을 보관을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기록된 내용들을 원장 내용들을 통해서 거래 내역들을 다른 원장들을 비교를 해서 검증도 하고 확인을 할수 있게 되겠죠. 현재 금융 시스템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을 이용할 때 제가 은행에서 어떤 일정 금액을 다른 저의 지인에게 전송을 했을 때 모든 모든 거래 내역은 그 은행의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 모든 기록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거래와 금융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원장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런 기록들을 보관을 하고 기록을 하고 추후 그런 기록들을 대조해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래의 어떤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의 주요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가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세 계약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거래의 주 3구성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제 3자와 어떤 중고차 거래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중간 딜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때 참가자는 저라는 셀러, 그리고 차를 구매하는 바이어, 그리고 중간에 거래를 도와주는
에이전트 딜러가 주 참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차를 몇 월 며칠에 얼마의 금액에 양도하겠다. 그리고 혹시나 품질에 문제가 있다든지 특정 날에 제가 판 자동차에 어떤 반대되는 어떤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계약은 파기된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기재된 것들이 계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이행은 실제로 제가 차를 양도하고 저에게 판 금액을 입금을 하는 것들이 거래의 이행이 되도록 하겠죠. 이러한 어떤 거래 주로 구성 요소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그리고 거래 시스템을 이루어지는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주요 금융 거래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효율, 두 번째로는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뭐 보안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관 내에서 기관들끼리 그리고 뭐 어떤 기업체들끼리 개인들끼리 거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어떤 에이전트라든지 인터미디어리 매개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은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모든 게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필요한 업무는 반드시 많은 비용과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금액을 전송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상대편의 통장에서 입금이 됐다는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오류 없이 모든 금액이 맞아 들어가는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검증 시스템 또 그 중간에 발생 모든 프로세스에서 시간과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그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환 거래가 발생을 할 때는 그런 거래를 할 때마다 청산기관이나 중앙은행을 통해서 거래를 합니다. 또한 이런 거래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보증이 필요하고 이런 보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한 각자 다른 원장, 그 원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기록이 보관이 되는 원장을 A라는 은행은 자신의 원장을 가지고 있고 B라는 은행은 또 그 B라는 은행만의 데이터베이스의 원장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거래가, 뭐 회사나 회사가 거래할 때도 각각의 다른 원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장들은 뭐 시스템상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오픈을 해서 공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데이터를 공유를 한다고 해도 중간에 데이터가 변조가 된다든지 어떤 뭐 해킹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을 해도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 여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부분 그리고 어떤 거래마다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뭐 보안상이라든지 뭐 데이터 조작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주 문제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은 해결할 수 없을까?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가지고 자산을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내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거나 할 때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용이 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없을까?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개인과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동산 복비를 아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지인에게 어떤 외환 송금을 할 때도 지금은 뭐 외환 송금할 때마다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바로 전송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뭐 저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은행까지 가게 되는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들이
소요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재 금융 시스템의 주된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들과 새로운 금융 거래 시스템의 컨셉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정의를 드리자면 누구나 거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이에게 공유되는 분산 원장 공유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가상화 화폐 덕분입니다.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나온 하나의 어떤 응용인데요. 블록체인은 기술의 이름으로서 간단하게 분산 원장 공유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과거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자 개개인의 뭐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아니면 뭐 각 은행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원장, 각자의 어떤 거래 장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한다면은 이런 모든 원장들의 데이터들을 네트워크에 참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그 모든 원장들이 동시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술, 그런 어떤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개념도인데요. 블록체인도 어떤 거래 내역을 각각 저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안에 원장이 지금 6명의 어떤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구성원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그 구성원의 컴퓨터에는 각각의 원장, 레저들이 가지게 되고, 이런 레저들을 통해서 거래 내역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네트워크에 6명이 참여하고 있다면 A와 여기에 있는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거래 내역이 각각 한 그 구성원당 한 블록을 생성을 해서 모든 그 구성 요소들에게 사람들의 컴퓨터 안에 저장되고 전송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할 때마다 그 모든 거래 내역들은 각각의 원장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나중에 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어떤 특정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한 명이 자신의 원장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조작을 하려고 해도 서로 간에 비교 대조가 가능하고 모든 어떤 거래 어떤 내역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는 뭐 해킹이라든지 위조 변조에 안전하고, 그리고 특정 어떤 에이전트나 인터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먼저 블록체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에 공유하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은 자신의 어떤 그 거래의 어떤 뭐 발생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장부에도 거래가 업데이트 되고요. 모든 거래 내역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래되는 내역들은 어떤 임의로 특정 뭐 컴퓨터라든지 특정 참여자에 있는 장부에서만 조작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산과 가치를 나타내는 뭐 디지털 토큰 기술에서 1대1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모든 그런 거래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어떤 전자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대1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거래를 업데이트하고 어떤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었을 때 저희가 지금 과거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거래뿐만 아니고요, 여러 산업 전반에서 근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떤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어떤
그 유통업체에서는 벌써 그런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원산지 추적이라든지 뭐 어떤 거래 내역에 있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나 남미에서 농수산물을 많이 수입을 해서 미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어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원산지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납품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 보관이 되고 뭐 이런 모든 내역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저장하고 보관을 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됐을 때그 부동산 거래 그 부동 특정 부동산 자산이 소유주가 누구였고 누구에게 팔렸고 그리고 그런 모든 내역들을 위변조 불가능하게 다 기록하고 보관하고 거래를 할 때마다 그런 모든 내역들이 그 스마트 컨트랙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가 동시에 되는 그런 기술들도 있고요. 다른 어떤 다양한 산업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벌써 이용하고 응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산업 여러 전반에 새로운 어떤 기술적인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설명드렸듯이 거래 내용마다 어떤 데이터의 무결성 그리고 데이터의 유효성.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동시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해킹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3자나 중개자로 인한 지연과 비용 없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직접 거래가 수행 가능하다는 건데요. 뭐 중간에 중개자가 있게 되면은 수수료라든지 뭐또 어떤 보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 지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어떤 그 최소한의 시간으로 여러 거래들을 이룰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블록체인과 어떤 기술 트렌드 첫 번째 시간으로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금융 및 어떤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장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스템의 현재 금융 거래라든지 현재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들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블록체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배워보겠는데요. 블록체인의 뭐 창시자라든지 블록체인이 언제 나왔고, 그리고 어떤 계기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